이어서 74페이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를 보겠는데요. 여기서 함께 나옵니다. 자,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이 1번은 우리 요약집 61조부터 67조를 체크하면 되겠는데요. 자, 지구단위 계획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이 지구단위 계획은 무슨 계획으로 결정나는가? 관리 계획 맞죠? 2번, 몇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제로부터 몇 킬로미터에 위치하면 지구단위 걸 지정해서 보다 체계로 개발 준비를 할수 있냐? 3개 그래야 되죠. 그래서 2개 틀렸고 2km가 아니라 1km 이렇게 수정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얀 달을 할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수정해야 됩니다. 3개 1km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틀렸어요. 그리고 3번 맞습니다. 이 시도사 국장 시장수가 지정권자인데요. 이 개발의 여지가 있는 장소, 정비의 가능성이 있는 장소의 전부 일부를 지구단위로 지정할 수 있거든.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맞죠. 5번 이 택지발주거에서 택지발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의 경우는 반드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정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10년 지나면 지정을 해야 할 장소는 정택 10년이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정택 10년. 62쪽에 있지 않겠습니까? 정택 10년이 떠올라야 돼. 그래서 5번은 맞습니다. 의무적 지정 대상적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2번에 그게 바로 나오거든요. 2번 보면 62쪽에 있는데요.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야 하는 지역. 이걸 의무적 지정 대상이라 하죠. 의무적 지정 대상 하면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지 어떻게 풀겠습니까? 정택 10년 하고. 그리고 시공에서 해제. 시공에서 해제, 시공에서 해제됐는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지요. 그리고 녹지역에서 개발 가능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변경됐어요. 변경. 방향도 중요합니다. 변경된 지역인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걸 암기를 해놓고 접근해야 되죠. 이걸 모르면 어떻게 찍습니까? 이걸 풀 수가 없는 것이죠. 암기를 해야 되죠. 예? 정택 10년 시공에서 해제 30만 제곱미터 이상, 녹에서 주상으로 변경된 중 30만 제곱미터 이상 지역이 의무적 지정 대상이다. 이걸 먼저 암기하고 나서 이제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1번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난 지역 노후. 2번, 3번 정택 사업 끝났다. 10년 지났다. 지정해야 되죠. 4번 시공에서 해제 30만 제곱미터 이상 지역 지정해야 되죠. 5번, 녹에서 주상으로 변경됐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부터 5번까지가 의무적 지정 대상력이다. 이렇게 되죠. 3번. 자, 지구단위 계획이다. 옳은 거. 1번. 주택법상 대지의 조성 사업 주구는 개발을 하게 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래야 되죠. 없다가 틀렸어요. 61쪽에 있지 않겠습니까? 2번.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 모두 다 결정은 도시 공간으로 하죠. 그래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틀렸어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아니라 그러하다 그래야 되죠. 2번. 3번. 이 지구단위 계획은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면 도시적이 됐다. 도시적이 안적이 있다. 도시적 여기죠. 도시적 바꾸죠. 여기다도 지정할 수 있고 여기다도 정할 수 있죠. 그래서 3번 맞아요.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도시역의 안정은 세 가지 있다 지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했죠. 도시역 여거지역 중 개발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관리 있죠. 계획관리역은 면적이 충족되면 지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응? 그래, 그 아파트 옆에 건설계 포함해서 지정할 때 30만 정도 이상 있으면 지정하고 예전 뭐 10만 또 아파트 옆에 건설계획 없이 지정할 때 3만만 있으면 된다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에 개발하려고 정한 개발진흥지역에도 위치 요건만 충족되면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이 도시계획에 정돼 있는 용도주가 있는데 용도주거 안에서 행위제한을 폐지하고 지구단위로 대체하려고 한다 그들은 지구단위격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3번 맞아요. 있다. 4번 마지막 봐봐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야 한다. 4번.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 말로 하면 정택 10년, 시공 해제 30만, 녹에서 주상으로 변경된 30만. 그거 아니면 틀리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아까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 꼭 지정을 해야 될 지역은 정택이라고 해서 정택 10년. 정비관에서 정비 사업이 끝난 후 택지발 중에서 택지발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날 때 지정해야 한다 그랬고 도시발구역은 해당사항 아닙니다. 그래서 4번 틀렸죠. 5번. 이 도시역 내가 됐든 외가 됐든 지구단위께 규정된 장소에서 자기 대일부를 공공서비스로 기부채납하면 인센티브 줍니다. 건폐율 완화 중요한데 완화 정도는 그 지역의 정도는 용적률은 200%까지 건폐율은 150%까지 그런 게 생각나야 되죠. 그래서 건폐율은 150이지 200 틀렸어요. 용적률이 200 건폐율은 150이 수치 암기라고 그랬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자 4번을 보겠는데 4번은 지구 단위 계획이다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금방 했던 것인가 빠른 속도로 1.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몇 년이 지난 택지개발 지구는 지정해야 한다. 그렇죠. 10년이고 5년 틀렸고 2번 도시역 예우지역에 증된 지구단위 교관에서 지구단위로 당해 용도적 개발 측면에서 저기는 건폐율 얼마까지 완화해주냐 150 용률 얼마까지 200까지 완화 완화 수치 암기하세요. 3번 지구단위 교관에서는 지구단위 딱 결정고시 되면 지구단위에서 야 여기서 이것만 건축해라고 딱 고시하잖아요. 그래서 지구단위에 맞게 건축하는 용도명 해야 돼요.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해가지고는 지구단위계에서 허용하지 않는 건축, 건축, 용도명에다 걸리면 처벌받잖아요. 몇 년, 몇 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에 범칙한다는 것도 떠올랐으면 좋겠고, 3번, 4번, 계획과제에 지정된 주거개발지구에서 지구단위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 그 면적, 아까 계획과제는 원치 몇십만? 30만?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4, 5번, 이 지구단위 계획구를 이렇게 딱 증오시했다. 지구단위 걸 증오시했다면 이 안에 이렇게 개발과 정부는 조성할 거야 라는 계획인 지구단위 계획을 늦어도 몇 년에 만들어서 결정하시냐 3년 그렇지 않으면 3년이 된 날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 계획 결정은 효율을 상실해서 실효에서 없어지죠. 3년 3년 다음날 효력 상실된다. 다음날 꼭 하시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6번으로 가지 않고 7번 갈표 쳐버렸어요. 잘못됐으니까. 7번 문제가 안, 틀렸어요. 정답도 갈표 완전히 치고 보지 마요. 자, 그걸 보려면 우리 요약지 66페이지를 보셔. 66페이지. 알겠죠? 66페이지를 통해서 해설만 봅시다. 그 7번 해설만. 문제가 안 맞으니까 문제 갈표 쳐고 보지 마시고. 해설만. 야, 지구단위 만들 때 지구단위에는 꼭 둘 이상 포함돼야 돼. 그거 암기라고 했어. 그 안에 들어설 대통령을 제하는 기반서 배치 규모 하나. 건축물 용도지향 건폐율 높이의 최저한도 최고한도 이것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둘 이상이 포함된다. 이거 달달 담겨라고 그랬죠? 알겠죠? 나머지는 임의적 포함사항이 66페이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문제는 잘못됐어. 그래서 보지 말고 해설만 남겨하세요. 넘어가시고 8번 보겠습니다. 8번을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기다. 이렇게 돼 있죠? 틀린 거. 1번 정지 했어요. 3년 3년 다음날 효력상실. 2번 지구단위 교관에서는 지구단위로 완화해 줄 수 있다. 완화했다. 펀치 맞고. 3번 비도시역 도시계 안지역이죠. 도시계 안지역에 지구단위 교관에서 아까 했어. 건폐율 150 용량 200 완화 맞고. 4번 지구단위 교관에서는 지구단위로 건축법상 대지 공지규정 대지 분할규정 완화할 수 있다. 없다 그래야 돼. 없다. 이따가 틀렸어. 없다. 66페이지 참고. 그래 이 우리 봐보세요. 지구단위 교관에서 자기 대일부를 공공설비로 제공하게 되면 10가지 규정을 완화해 줄 수 있어. 우리 66페이지 그거 국토협상 3개 용도지역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 건축지안 그 다음에 용도별 건폐율 용역률 규정 완화해 줄 수 있고 건축상 5개 규정 대지안의 조경규정 대조의 도로관계 규정, 그 다음에 건축 높이 제한, 일조도 확보한 건축 높이 제한, 공공지 확보 규정, 이런 것들을 완화해주지만, 대지 분할 제한, 대지하는 공지 규정 완화해준 거 아닙니다. 주차항법상 두 가지 규정, 부설주차항 설치, 부설주차항 설치 계획서 규정, 이걸 완화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4번은 완화해주는 규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5번.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를 만들 때에는 지구단위로 용도지구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지구 세분과 변경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66페이지 보면 지구단계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 중에 1번 나오거든.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용도주의 세분과 변경, 용도주의 세분과 변경할 수 있어요. 지구단위로. 그래서 5번은 맞아요. 지구단위 계획서를 통해서 복합개발지구를 산업개발지구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신 분 손들 보세요. 오, 100% 되네. 그럼 넘어가서 있다 중에. 자, 그 다음에 9번. 아까 와안해 주시는 것 있죠. 66페이지 있어요. 그것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와안화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10가지 있다고 그랬죠. 아닌 거. 바로 4번. 대지않은 공격 중 와안해 주는 거 아니고 1번, 2번, 3번, 5번 다 와안해 줄 수 있어요. 10번은 과학의 기출문제인데 15회 때요. 이게 15회 때 최고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 15회 때 정부에서 27만 명 응시했는데 1,000명 합격해서 1,000명 다 떨어졌어요. 이게 이렇게 다 나왔거든요. 봐보세요. 보기만 해도 심란하죠. 심란하니까 풀지 마세요. 안 나오니까 넘어가세요. 15회 때는 다 이렇게 나왔어요. 40문제가 다. 얼마나 황당했겠어. 수험생 1년 내내 공부했는데 다 떨어져버렸죠. 자, 그래서 제 시험이 그래서 15-1로 다시 있어서 데모해가지고 다시 시험 보자 해가지고. 자, 넘어가시고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보면 국토개법상 도시역 내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서의 행위 제한 완화다. 틀린 거. 1번 특광특특시장수는 지구단위계획서 지구단위계획 있는 토지를 공공소비로 제공하고 보상받는 자가 보상을 반환했다. 즉 기부채납했다. 자기 땅 일부를 기부채납했다. 그러면 조례가 잘못되라 건폐 용률 높이자는 완화해 줄 수 있다. 완화했다면 맞습니다.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이때 2번 보면 그 도시역의 개발 징조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로 건축법상 건축 높이자는 120번까지 150이 아니라 120번대 범위에서 높이자는 완화해 줄 수 있어요. 이건 도시역일 때만 적용됩니다. 2번 도시역에다 포인트 잡아요. 2번 도시역의 개발 징조를 지정하고 그 땅에다가 지구단위를 결정했을 때만 지구단위로 높이 제한을 120번의 번까지 완화해 주세요. 이건 도시에서만 완화해 줍니다. 비도시에서는 완화해 주지 않습니다. 높이 제한은. 그래서 150이 틀렸어요. 3번 지구단위 격구에서 지구단위로 건축으로 용도 등을 완화해 줄 수 있는데 다만 개발 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 격구에 대해서는 아파트 립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기 도시역 예우지역에 지금 2번 지모면 도시역 예우지역에 지정됐단 말입니다. 지금 도시역 예우지역에 지정돼 있는 개발지구다. 근데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됐을 때는 아파트 특도 허용되지만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여기 나머지 지역에 개발지구가 지정돼 있고 거기다 지구단위 지정이 됐다. 그러면 아파트 협택은 완화해주지 않습니다. 건축물 용도를 완화해준다 해도 그것까지는 완화해주지 않는다는 것. 근데 말입니다. 여기 봐보세요. 도시역 여허적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됐다 그러면 건축물 용도가 완화되어서 아파트도 건축이 가능도록 해줄 수 있어요. 지구단위에서. 4번. 3번에 두째치 봐봐요.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지구를 지정된다 그 말 보인가요? 계획관리지역에 조그만 글씨. 계획관리에 지정된 개발징조를 지어야 된다. 글씨 조금만 보이죠? 그래. 계획관리에 지정된 개발징조는 아파트 협택이 허용될 수가 있어. 그 말이에요. 여기 계획관리에 개발징조가 지정됐다. 그러면 그와 같다 지구단위 결정해주면 여기서 아파트 협택 건설을 허용할 수 있어. 계획관리는 그래. 계획관리. 비도시역 중 어디는 아파트 협택을 완화해 줄 수 있냐? 계획관리. 계획관리. 그것도 그냥 완화한 거야.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되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증대했을 때 그래요. 그 다음에 4번은 중요해요. 지구단위 계획 지목적 차 없는 거리 조성하자. 차 없는 거리 조성 그다 줄 것이고 또 말을 만들어봐. 한옥마을 보존. 한옥마을 보존하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 해서 지구단위 계획 증대했다면 지구단위로 주차장 설치를 얼마까지 완화해 주시냐? 100번까지. 그래서 아예 주차장 각각의 대지에다 설치하지 않도록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네는 바로 동네 입구에다가 공용 주차장 만들어 놓고 야 여기다 차 받침 들어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 4번 중요하고 5번 아까 했어요. 도시 지역 내가 됐든 외가 됐든 지구 단위 계획서는 지구 단위로 건폐를 얼마 용량 얼마까지 완화해 주시냐 짝짓기. 건폐를 얼마요? 150. 용량을 200까지 마지막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2번은 너무 쉬운 거 통과하고 13번은
또 나올 가능성 없어요. 그래서 볼 필요 없어요. 넘어와서 14번. 14번은 우리 요약지 67쪽에 있는데요. 지구단위 개혁 지향하는 도시 군관리계 실효다 틀린 거. 1번 아까 했어 3년 3년 담나 효력 이렇게 된다. 그리고 2번 통과해도 되고 3번 꼭 알았어요. 주민이 이반 제안한 것에 대한 지구단위계 결정 후시가 있으면 몇 년의 사업 공사에 들어가야 되냐? 5년. 그렇지 않으면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지구단위계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3년 3년이 틀렸어요. 5년 5년. 그 다음에 남은 나올 것 없어요. 그리고 5번만 보면 지구단위계 결정에서 건축물 건축 용도 변경할 때는 또 공장을 쓸 때 무슨 계획 맡겨야 되냐? 그 지구단위 맡겨 해야 된다. 이렇게. 그때 지구단위 맡겨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위반이어서 아까 몇 년 몇 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을 범죄한다. 뭐 이런 것들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일절 마무리 짓고 83페이지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죠. 안녕히 가십시오. 네.